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스위치라는 맵인데요. 이제 시작 전에 앞서서 이제 유튜브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요청을 해주셨어요. 박격포 옆에 이제 기관총으로도 할 수 있음, 다음엔 다트 총수로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공략은 스위치라는 맵을 할 건데 다트 총수로 이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작 전에 앞서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모바일 유저분들이 이제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이게 모바일에서는 이제 캐시잖아요. 현질을 해야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스팀판에서는 그냥 골드로 이거 몽키 머니로 살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비활성화를 할게요.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터트리는 힘, 그리고 이제 공격 속도, 시작 현금, 시작 생명, 판매가, 큰 풍선 파괴, 능력 쿨다운 모두 레벨 13단계고 현재 이제 모두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다트 총수를 쓸 거니까 이제 빌드는 이제 다트 총수로 빌딩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요 다트 총, 이거 뭐야, 탄창 창고? 요건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다트 총수는 공격을 잠글 수가 있어요. 잠근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마우스를 따라다니잖아요, 다트 총수가. 근데 이제 마우스를 안 따라다니고 한 방향만 이제 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다트 총샷은 한 번 이상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선을 관통한다는 거죠, 한 번 이상. 이렇게 이제 빌딩 설명이 됐고요. 요걸 이용해서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 맵은 스위치라는 맵을 할 건데요.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이죠. 이제 고급 난이도도 이제 공략을 많이 다 해가지고 스위치랑 이 마그마산 요거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스위치라는 맵을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빵쿠 모드로 예 공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제 뭐 이게 다트 총수 공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 그 원숭이 실험실에서 이제 시작 현금을 모두 마스터를 해도 현재 다트 총수를 살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로드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그냥 1라운드를 버티도록 할게요. 이렇게 1라운드를 이렇게 버티도록 할게요. 버텼죠? 그쵸? 딱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트 총수를 여기다 받고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쏘게끔 이렇게 잠궈 놓을게요. 고정으로. 그럼 이제 다트 총수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마우스 제가 막 움직여도 이쪽 방향만 쏘겠죠? 그쵸? 일단 다트 총수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제 바나나 농장을 농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다트 총수 업그레이드는 왼쪽은 이제 총의 확산을 대단히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막 이렇게 막 왔다, 그러니까 막 일자로 나가지 않잖아요, 미사일이. 근데 요거를 이제 찍으면은 거의 일자로 쭉 나가거든요, 미사일이.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다트는 더 빨리 움직이고 각각 풍선을 3개 터뜨립니다. 풍선을 이제 그 관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나 관통을 한다고. 여기는 또 이제 일자로 나오니까 요거 또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1187원인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바나나 농장 이제 1200원이 필요한데 13원. 그냥 이게 스타트 누르고 돈 되는 대로 바로 지어주세요, 농장을. 이렇게 그럼 이제 바나나 그래도 떨구거든요. 40원 떨구는 거 보였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나나를 먹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스타트를 돌려주시면서 이제 더 많은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 3송이 재배하는 것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트 총수가 생각보다 일자 맵 같은 데서 되게 잘 맞기 때문에 그냥 입구가 이렇게 일자이면은 하나 깔아주시고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한 상태로 그냥 이 바나나 농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돌려주시다가 한 이제 800원, 850원에서 한 900원 이상 모이면은 팔아주세요. 900원 모였죠? 이제 팔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농장 두 개. 판매가가 지금 99%라서 이게 손해를 절대 안 봐요. 바나나 농장 그냥 팔아도 1200원인데 이제 12원 손해보잖아요. 1188원이니까 12원을 손해보는데 바나나를 이제 한 송이라도 먹으면은 이득을 보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이제 팔아주시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이제 바나나 7송이를 캐니까 엄청 이득을 보겠죠.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판매가를 어느정도 이제 찍어놓으면 한 97% 98% 그 정도 되면은 절대 이제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돈 되는 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18라운드잖아요. 18라운드는 좀 이제 위험하거든요. 집중적 발사.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일자로 나가죠. 아까랑 진짜 다르게. 일자로 거의 일자로 쭉 나가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 되고요.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팔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농장 두 개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더 많은 바나나 두 개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팔고 다시 바나나 대농장. 이제 바나나 대농장이 두 개죠. 여덟 개까지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 라운드가 24라운드인데 캐모 풍선이잖아요. 근데 이 다트 총수는 캐모 풍선도 잡습니다. 보시면은 그쵸? 잡죠? 나오자마자 잡아버렸죠. 이거 팔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지어주시고. 다트 총수는 그 납 풍선 빼고 웬만한 거 이제 다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캐모 풍선 나와도 그냥 라운드 돌려주시면 되고, 이제 납 풍선은 28라운드부터 나오니까 그때 좀 조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스타트 돌려주시고, 이거를 이제 팔고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다트 요거 이제 배워주도록 할게요. 26라운드에 이제 좀 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1, 2럽을 해주셔야 돼요. 1, 2럽 정도는 해주셔야지 쉽게 막거든요. 이렇게 막았죠? 그리고 이제 농장을 좀 더 이제 지어주고, 27라운드 이제 버티고, 28라운드에 이제 납풍선이 나오잖아. 납풍선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배워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발사는 이제 어느 풍선 종류에도 손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류의 풍선이라도 다 때려요, 이거는. 요걸 이제 배워주시면은 이제 납풍선이 나와도 때리겠죠? 그리고 이제 돈 남은 대로 이제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요거 다시 팔아주시고, 이렇게 두 개로 지어주세요. 돈을 이렇게 쉽게 빨리 불려놓는 게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잘 막는데, 이제 MOAB 등급에 이제 막 대형 풍선들이 등장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돈을 빨리 불려놓는 게 좋아요. 현재 라운드 이제 30라운드인데, 현재 이제 1, 2업으로 버티고 있죠. 그쵸? 그리고 바나나 농장 지어주시고, 하나 더 지어주시고. 현재 이제 31라운드인데, 34라운드까지는 그냥 1, 2업으로 버텨주셔야 돼요. 34라운드까지는 버텨지고, 35라운드부터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와가지고, 그냥 요거 이제 왼쪽 거 업그레이드, 요거 더 빠른 총열 회전, 요거 이제 이거는 이제 다트를 총 발사를 더 빠르게 하거든요. 이렇게 한 마리 놓치면은 그냥 이렇게 쏴주세요. 요거 빨리 바꿔주시고, 다시 목표 설정하고 이쪽으로 이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나나 농장을 굉장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막 지금 완성시키고 있죠. 33라운드는 또 이제 캐모 풍선이 주로 나오는데, 캐모 풍선은 이제 의미가 없죠, 다트 총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34라운드 이제 이렇게 돌려주시고, 돈 되는 대로 그냥 요 왼쪽 거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다트 좀 더 빨리 나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제 다트가 좀 더 빠르게 나가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소리로 들어야 돼요. 다트가 좀 더 빨리 나가죠? 그쵸? 무지개 풍선이 방금 나왔는데도 오면서 이제 녹고. 그리고 요거 또 지어주시고, 요것도 이제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38라운드까지 버티다가 이제 39라운드부터 또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때 또 이제 잘 상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37라운드까지 그냥 농사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나나 대농장이 8개가 모였죠. 8개 모이고, 요거 그냥 바나나 농장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라운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상태에 완성이 되면 한 라운드 돌려주시고 팔아주세요. 그 여기다가 이제 마을을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짓고, 이제 그 스타트 누르고 이제 연구시설을 하면은 이제 바나나 상자를 13상자를 떨고요. 그럼 이제 한 상자당 이제 600원 하니까 13상자를 먹을 수 있겠죠. 이게 버그인데 그냥 꿀팁으로 알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600원이 엄청 많이 올라가죠. 원래 5상자밖에 안 나오는데 600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보였죠. 그쵸? 그리고 이제 39라운드인데 그냥 요거 속사 플라즈마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원숭이 마을을 짓고 이제 다시 지어주도록 할게요. 원숭이 마을을 짓고
그리고 이제 7380원 있잖아요. 7380원 기억해두세요. 7380원 그리고 이제 다시 지을게요. 얘를 갖다 짓고 아까 2위업이었죠. 7380원 있는데 오히려 400원이 늘어났죠. 원숭이 마을 짓고 다시 지으니까 400원이 늘어났죠. 약간 돈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고 팔고 다시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대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요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라운드를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농사를 지어주시고 이렇게 농사 다음 라운드는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 40라운드인데 세라믹 풍선 그런 거 이제 상관없이 되게 잘 잡기 때문에 그냥 뭐 그쵸? 세라믹 풍선 오다가 녹았죠? 그냥 농사 짓는데 열중을 합시다 우리. 이렇게 농사 계속 지어주시면서 그리고 보시면 다시 대농장이 8개가 됐죠. 1, 2, 3, 4, 5, 6, 7 7개인데 공장까지 합쳐서 8개로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농장 8개 또 이거 뭐 반개짜리 또 있죠. 42라운드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이제 팔아주시고 다시 여기다 짓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다음은 이제 43라운드가 좀 위험해요. 43라운드는 뭐냐면 이제 세라믹 풍선이 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이 다트 총수 하나 더 지어주시고 다트 총수 한 마리 더 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그리고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돈 되는 대로 왼쪽 거 막 눌러주세요. 왼쪽 업그레이드 이 다트 총수 잘 보세요.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하고 왼쪽 거 막 눌러 그럼 이제 레이저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농사를 좀 더 지어봅시다 우리 본격적으로. 농사를 좀 더 이렇게 지어주세요. 농사 엄청 잘 됐죠? 그쵸? 이제 45라운드인데 45라운드는 쉬워요. 근데 이제 46라운드에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잖아요. 그쵸?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잘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마리로 잘 잡힐까요? 뭐 컨트롤 잘하면은 잡을 수는 있는데 일단 마을 업그레이드부터 요거 이제 힘 1 증가하는 것까지 이렇게 찍어주세요. 2일업 레이더 스캐너는 필요가 없어요. 캐모는 어차피 보니까 이제 그 요 다트 풍선은 다트 요 총수를 한 마리만 더 설치를 해서 입구에 이렇게 박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2위업 돈 되는 대로 그냥 나머지 이제 3위업 두 개 이제 2위업 하나 있죠. 그럼 아마 이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못 잡았다 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워주세요. 약간 근데 다트는 모바일 유저분들이 더 쓰기 쉬워요. 근데 약간 의외였던 게 좀 방금 솔직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방금 좀 당황했어요. 원래 이 정도면은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요.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감을 잃었어. 그래도 이렇게 세 마리 그냥 완성을 시켜주시면 편해요. 그냥 농사 계속 지어주세요 그냥. MAB 등급은 이제 50라운드에 또 나오니까 그 전까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7, 8, 9 9개잖아요 건물이. 그럼 이제 여기 한 라운드 돌려주시고 공장은 한 3개까지만 짓도록 할게요. 굉장히 잘 맞고 있죠. 그쵸? 다시 8라운드 넘겼고 이제 팔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그럼 이제 13상자를 열고죠 또. 그리고 다음에 이제 50라운드잖아요 MAB 등급 풍선이 2개가 나와요. 무려 2개가 나오니까 그냥 빠르게 이거 제가 이거 팁을 드리자면은 왼쪽 업그레이드는 이제 약간 MAB 등급의 풍선을 잘 잡아요. MAB 등급의 풍선도 잘 잡고 이제 막 세라믹 풍선 같은 걸 금방 녹여요. 이제 풍선이 이제 소수로 나온 거를 되게 잘 녹여요. 근데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스플래시가 이제 좀 생겨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스플래시가 생겨가지고 이제
요 스플래시를 이용해서 물량을 잘 잡아요. 오른쪽 업그레이드 하시면 지금 막 뭐 약간 폭탄처럼 막 터지는 사운드가 들릴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요 지금 만든 요 녀석, 요 녀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농사를 이만큼 막 하면은 그냥 왼쪽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 5만원짜리 그냥 업그레이드 해놓고 솔직히 요 5만원짜리가 물량을 더 잘 잡긴 해요. 5만 6천원짜리 업그레이드가 요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보다. 이번에는 이제 뭐 다트 총수 공략이기도 한데 다트 총수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릴게요. 일단 5만원짜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5만원짜리 업그레이드는 진짜 막 되게 화려하게 때려요. 근데 MOAB 등급의 풍선을 똑같이 못 잡아요. 다트 총수 자체가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찍었는데 레이저 보이시나요? 지금 레이저 일자로 쭉 나가는 게 있어. 지금 그쵸? 레이저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가는 게 있어. 이게 이제 56,000원짜리인데 이제 일자로 오면은 다 녹여버려요 얘는. 그리고 이제 요 2만원짜리는 뭐냐면은 미사일을 일자로만 발사하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양방향 그쵸? 약간 30도씩 15도 15도씩 15도 위로 15도 아래로 쏘는 이 미사일이 나오죠 그쵸? 15도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한 10도? 이렇게 세 갈래로 미사일을 쏴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맵마다 다른데 저는 보통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주로 할 때가 좀 많긴 해요. 근데 이 맵은 이제 출구가 일자로 돼 있어서 다트 총수를 막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일자로 이제 더 이제 데미지를 잘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풍선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바꿔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빨간색 풍선은 예 그러니까 다트 총수 자체가 약간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좀 못 잡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량으로 잡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냥 왼쪽 거 업그레이드부터 해주려고. 어차피 또 그 빨간색 등급의 대형 풍선은 BFB 등급의 이제 대형 풍선은 65라운드에 나오니까 그 전까지 그냥 뭐 띵가띵가 놀면서 뭐 이제 파란색 MOAB 등급의 풍선은 그냥 나오자마자 이렇게 녹으니까 그 왼쪽 거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5만원 모아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왜 안 모여 돈이? 돈이 뭔가 안 모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물량으로 좀 더 짓도록 할게요. 공장을 좀 더 지을걸 그랬나? 공장을 좀 더 지었으면은 레이저를 많이 늘렸을 텐데 지금. 뭐 그래도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깰 정도 되니까. 이렇게 뭐 좀 간단해 보이죠? 네 마리로도 충분히 막는 거 보니까 다섯 마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구나. 다섯 마리로도 이렇게 충분히 막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제 그냥 등급의 풍선이 잘 잡는데 MOAB 등급의 풍선을 되게 못 잡아요. 진짜 생각 이상으로 못 잡기 때문에. 그쵸? 이제 막 썬갓이 한 세 마리 있었으면 MOAB 등급의 풍선은 나오자마자 녹았어 이거. 그리고 또 요거를 좀 더 설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여유가 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입구 커 다시 있게끔 입구만 바라보게 이렇게 박아 놓을게요. 타워들을 그냥 공략은 끝났죠.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공략 자체는 끝났다 생각해요. 그냥 이거 계속 돈 되는 대로 박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스타트를 이제 요거 이제 자동 재생을 풀어놓고 해제를 시켜놓고 이제 자동 재생으로 계속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죠? 그쵸? 다트 총수가 이렇게 막 입구가 일자인 맵에서 진짜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변에 얼추 다 지었다 싶으면은 마을을 그냥 하나 더 지어주세요. 그냥 딴 데다가 한 6층에 지어놓고 이것도 이제 마을 2일업 눌러주시고
하트 종들 또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트 종수 그냥 계속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85라운드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85라운드에서 되게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돼요. 진짜 지금 이렇게 뭐 이프컷 하는데 뭔 컨트롤이 필요하냐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85라운드만 정신 한 번만 차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85라운드가 이게 진짜 MOAB 등급의 풍선을 되게 못 잡는다 했잖아요.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을 못 잡는 편인데 이렇게 해도 못 잡는 편인데 그 검은색은 어? 그 Z머시기 Z5M G인가? 뭐 발음하기 힘들어서 그냥 검은 풍선이라고 할게요. 걔는 얼마나 못 잡겠어요. 그쵸? 걔를 잡으려면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물량으로 지어놓으면은 뭐 녹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오랜만에 써봐야죠. 저도 이렇게 하나씩 지어주세요. 돈 되는데 되게 많이 지었죠? 그쵸?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도배를 해줄게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지 감이 안 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그니까 제가 이제 모바일 버전을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일반 모드에서 많이 썼는데 숙달 모드 들어가면은 타트 총수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타트 총수를 이제 못 쓴다 해야 되나? 쓰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막 원거리 같은 맵에서 이제 몇번 써주고 숙달 모드에서 그 뒤로 이제 잘 안 썼는데 이제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쓰니까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막 칠게요. 일단은 현재 라운드 이제 83라운드죠? 84라운드 갔으니까 이거 자동 재생 풀어줄게요. 이거 이제 팔아주시고 돈 되게 많이 써졌죠? 이렇게 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고 요거를 다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거 이제 설정을 계속 해주셔야 돼가지고 모바일이 편하단 거예요. 아까 이제 모바일이 이제 타트 총수를 쓰기가 더 편하다고 했을 텐데 요거 모바일은 마우스로 이렇게 일일이 클릭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못 잡아요. 뭐 물량이라서 잘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풀어주셔야 돼요. 요거만 빼면은 뭐 나머지 라운드는 되게 막 간단하게 클리어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제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있죠. 얘네들이 그쵸? 이 원숭이들이 제 마우스를 이제 보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검은색도 녹겠다. 아 녹네요. 아 이거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됐었네. 이 정도는 이거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였네요. 근데 이 정도 물량 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한 100만원도 넘을 텐데 이 정도 물량 치고 검은색 풍선이 이쯤까지 온다니까? 그쵸? 거의 그 삼거리 근처까지 오는 거 보면은 되게 이제 못 잡는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타트 총수로 이렇게 공략을 끝냈는데 이제 다른 이제 뭐 요청사항이나 뭐 어떤 미션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제 뭐 재밌는 미션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이제 뭐 질문사항이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것도 이제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구독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요즘에 막 약간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재미도 쏠쏠해졌는데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